자, 663페이지부터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이 나오고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를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교재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개념입니다. 개념.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AV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양도 담보라고 하죠. 그래서 양도 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 담보고. 근데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매도 담보가 되는 거죠. 개념 전에 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담보는 양도 담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담보는 뭐죠? 매도 담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가등기 담보는 뭐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했냐면 12월 31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는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다오.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12월 31일까지 변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이게 뭐죠?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권리는 뭐할수 있다 그랬죠? 가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왜 가등기를 하게 됩니까? 빌려준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빌릴 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뭐예요?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돈을 빌려줄 때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요. 안 갚으면, 못 갚으면 비로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것이 뭐예요? 가등기 담보.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물론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이니까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 A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갑구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설정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요한 가지 사례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A 건물의 등기부에 갑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가등기 담보가 되어 있고, 병 앞으로 뭐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까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개념 같네.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는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고요.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매도 담보가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등기 담보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잘 모르겠어요?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양도 담보권은 물상대위권이 없다. 뭐로 바꿔서요? 저당권은 물상대위권이 없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하고 글자나 똑같아요. 특히 뭐 일반 우리가 지연배당금 몇 년분 안에 담보가 돼요? 1년분.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도 뭐죠? 마찬가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병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가등기 담보 소멸하고 병도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한다고요? 저당권. 그럼
그리고 나서 가등기 담보도 저당권이니까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뭘 받는 거죠? 배당을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뭐가 다르냐? 혹이 하나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당권으로서 내용은 뭐가 적용되겠습니까? 민법이 적용될 거고, 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이 부분만 뭐가 적용됐습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뭐가 돼요? 저당권이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당권인데 어떤 저당권이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시면 돼요. 일단 교재를 보시면은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 담보 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2절에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2번 뭐가 나오죠? 적용해서 1번 적용 범위가 나오죠. 넘겨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나와요. 요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첫째, 소비, 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담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 이런 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뭐 피로비 채권, 유익비 채권 이런 것도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롯이 뭐예요? 빌려준 돈,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담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양도 담보, 매도 담보,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아, 조심할 것은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도 적용이 되는데 뭐에 대해서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산에 대한 양도 담보가 있더라도 가담법이 뭐 되진 않아요? 적용되진 않아요. 부동산에 관한 양도, 매도 담보,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요. 세 번째로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예요? 1억인데 A 건물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다. 그러면 가담법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질 않아요.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돼요? 채권액. 따라서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1억인데 A 부동산의 가치가 1억 5천이라면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크죠? 채권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에 뭐가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어차피 가등기 담보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다섯 개 지문 중에서 한 가지 지문은 어디서 출제하게 돼요? 적용 범위에서.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고 부동산에 관한 양도 담보, 매도 담보,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적용되고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됩니까?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5페이지 오시면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에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채권만 분리해서 뭐할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고 채권이 양도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도 뭐 하게 돼요? 쫓아가게 된다.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666페이지에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및 효력이 나오죠. 뭘 가지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저당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양도 담보가 설정이 됐으면 누가 사용 수익하느냐? 채무자가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양도담보란 말 때문에 헷갈리면 뭐로 바꾸라고요?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누가 사용 수익하는 겁니까? 채무자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잘 틀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저당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667페이지 오시면 이제 본격적인 가등기담보권의 내용인 가등기담보권에 뭐가 나와요? 실행이 나와요. 책 내용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좀 외우시는데 먼저 뭐부터 외우시냐면 큰 틀부터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우리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따라서 을은 언제까지요? 12월 31일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요.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아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을은 갑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약속대로 내가 A 건물의 소유권 넘겨받겠다라는 뭘 하게 됩니까? 실행 통지를 하겠죠. 실행 통지라고요. 바로 먹을 수는 없어요. 몇 달 동안 기다려줘야 되냐면 두 달 동안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청산 기간이라고 해요. 자, 두 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우리 갑에게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결국은 두 번째로 뭐 하게 되냐면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요 청산금을 지급할 때 뭘 받게 되냐면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뭐인 거예요? 동시이행관계. 그리고 나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뭐하게 돼요? 끝나게 되는 거죠. 큰 틀부터 기억하자고요. 자, 변제기 후 실행통지라고 두 달이라는 청산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뭐하게 돼요?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살만 붙이면 돼요. 그럼 다 하는 겁니다. 자, 변제기후에 실행통지를 할 때 뭘 통지를 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되는데 청산금을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요.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해야 빼야 뭐가 되냐면 청산금이 됩니다. 왜 이렇게 계산하게 되냐면 가등기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담보보다 선순위인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요. 가등기담보보다 후순위인 권리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 좀 바꿔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요 갑 소유 부동산에요. 예를 들어서 병 앞으로 맨 앞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병 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얼마죠? 1억이고 세 번째로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정이 받는 건데 만약 가등기 담보가 권리취득기간 실행을 하게 되면 병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정저당권만 뭐가 돼야 돼요? 소멸되게 돼요. 따라서 요 을은 자기가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이 저당권은 뭐 되지 않고 있어요? 소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을 나중에 누가 갚아야 돼요? 을이 갚아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자기가 받을 돈 1억만 빼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 얼마까지요? 3천만 원을 합산해서 공제해야 뭐가 나오는 거죠? 청산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목적물의 가액이 1억 5천이면 이 사례에서 청산금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받을 돈만 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을 합산해서 공제한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뭐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맞아. 그 다음에 자 목적물의 가액을 알려면 감정평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부동산 학기 시간에 감정평가 배우잖아요. 그럼 감정평가 기법을 이용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목적물의 가액은 주관적으로도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객관적 평가기법에 따라서 감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대충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서 우리 대충 그냥 한 1억 5천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뭐죠?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게 아주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왜 그런지 이유는 설명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에게 합니다. 또는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채무자 등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도 또 통지를 해줘야 되냐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면 무조건 뭐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병은, 정은 무조건 뭐가 될 권리예요? 소멸될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리 정에게 실행 통지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정이 받아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청산금이 얼마래요? 2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정이 을에게 돈 더 달라고 다툴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액수 가지고는 다툴 수 없다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2천만 원 맞고 땡을 줘야 되느냐? 아니다. 금액 가지고는 다툴 수 없지만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자신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해가 돼요. 자, 이게 뭐냐면 후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아직 돈 받을 때가 안 됐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 멋대로 평가해가지고 통지를 하더라도 요 후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 뭐 할 방법이 있어요? 방어할 방법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뭐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경매를 청구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교재 이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673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어보시면 또 다른 숙제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읽지 마세요. 제가 쓴 거지만.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67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채무자 등에 뭐가 나오죠? 말소 충고권이 나와요. 이것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채무자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돈을 못 갚아가지고 건물을 뭐 할 판이에요? 뺏길 판이잖아요. 그러면 변제하면 돈을 갚으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변제해야 되느냐?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죠.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만 뭐 한다면요? 돈을 갚는다면 가등기 담보 등의 말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데 변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죠? 개념, 성질,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다. 혹이 하나 붙었다. 그죠? 권리 취득기간 실행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 적용 범위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가등기담보법에 적용되는데 실행 절차는 변제기 후 실행 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뭐 하면 되죠? 본등기만 하면 되는데 실행 통지를 할 때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한다.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을 합산해서 공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자는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러한 실행 통지를 채무자 등에게 한 후에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반드시 통지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되기 때문에 소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후순위 저당권자는 금액 액수 가지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다툴 수는 없고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면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의하실 것은 자신의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끝이고 그 다음에 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느냐?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만약에 변제기로부터 10년 지났거나 선의 제3자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정리하면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674페이지 보시면 대표지가 나와있죠. 풀어보죠. 갑은 을에게 빌려준 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 시가 1억 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X에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먼저 돈 갖고 나중에 말소하는 거잖아요. 뭐가 동시 이행관계라고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것이 동시행관계지 변제와 담보 말소가 뭐는 아니에요? 동시행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 아, 1번은 뭐죠? X적이죠. X고 2번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나요? 자,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 변제기가 지난 후 실행 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 된다. 강행 규정이죠. 이게 뭐라고요? 강행 규정. 법에 위반하게 되면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청산 기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본등기를 해야 되니까 청산기간 전에 본등기했다면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뭐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뭐죠? 답인 거죠.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대항할 수가 없고요.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청산기간 동안에만. 따라서 청산기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으니까 4번도 뭐가 돼? X가 되고요.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하게 되면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한다고요? 저당권. 따라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의 가등기 담보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므로 갑의 가등기 담보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개별적인 판례들을 지엽줄을 외우려고 하면 까다롭게 느껴지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래요. 하나 더 풀어볼까요? 2번.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 시가 3억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고병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내용은 틀린 거죠.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죠. 여기서 계속. 자, 채권자가 누굽니까? 갑. 채무자가 누굽니까? 을. 자, 임대료 갑이 갔습니까? 을이 갔습니까? 채무자가 갔죠? 그잖아요. 우리가 얘를 뭐로 생각하라고요? 저당권.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고 세주면 은행에서 임대료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 거예요? 채무자인 제가 받는 거예요. 따라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가 설정됐더라도 얘는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취급하는 거니까 월세는 채무자인 누가 받는 거죠? 을이 받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1번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누가요? 을이 임대료 받는 거고요. 병은 적법한 뭐인 거예요? 임차인인 거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아무것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양도담보를 뭐로 바꿔서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 건데 자꾸 이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도담보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써 있더라도 뭐로 바꿔서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답은 뭐예요? 1번인 거죠. 나머지 것도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지금 만약에 담보권 실행을 하게 되면 병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죠. 지금 목적물이 뭔가요? 토지죠. X토지잖아요. 따라서 임차인은 뭐가 없는 사람이?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 2번은 맞는 질문이고 3번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양도담보가 설정됐더라도 양도담보권자에게 뭐가 넘어갔을 뿐이에요? 저당권이 넘어갔을 뿐이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을에게 있는 거죠. 4번 갑은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양도담보권 소멸한다. 맞죠? 이겁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본등기가 돼 있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본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뭘 갖겠습니까? 소유권을 갖겠죠.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약 갑이 선의 정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정에게 X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이면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입니다. 다음 우측의 법정지상권은 읽어보지도 마세요. 그죠? 의미 없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679페이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갑니다. 이게 제가 아까 민사특별법 시작하면서 두 문제씩 뭐하고 있다고요? 출제하고 있다. 그죠? 근데 이게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뭐가 딜레마가 있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 80번 문제죠. 그러니까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개론
그 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가 뭐예요? 민법이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이제 마지막 79번 내지 80번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마지막 문제가 그지같이 막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병이 나오고 막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읽지도 못하고 틀려요. 왜?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뭘 가지고 기억하셔야 돼요? 사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사례로 공부해야 쭉 보시면서 사례가 어떻게 딱딱딱 들어오지. 이거를 막 이론적으로 딸딸딸 뭘 외워 적혀버리면 그 안에서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고 벽이 누구고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요. 주어진 시간 내에 뭐 하지 못해요? 풀지도 못해요. 이거 풀다가 맡긴 못해가지고 시험지 뺏겨가지고 떨어지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셔야 문제 풀 수가 있다는 거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법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법 내용은. 자, 부동산 실행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요.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의 신탁이 뭐예요? 명의.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 그래서 남의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요. 그 약정은 무효예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그러면 X예요. 명의신탁을 왜 하죠 보통? 세금 안 내려고 하죠. 돈 안 갚으려고 하죠. 비자금 은닉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이 무효인 이유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뭐인 것이에요? 무효인 것이지. 이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 그럼 뭐예요? X.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인 거죠. 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뤄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예외하겠는데 다만 명의신탁이 만약에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요 등기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명의신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간,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입니다.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있다면 허용된다예요. 근데 나머지 규정들은 경과 규정하고 처벌 규정인데 경과 규정이나 처벌 규정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의 내용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게 전부예요.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뭘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사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사례는 몇 가지를 할 거냐면 네 가지 사례를 할 거예요. 네 가지. 첫째. 이자 간 명의신탁, 양자 간 명의신탁이고요. 요 이자 간 명의신탁, 양자 간 명의신탁은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그렇지만 명의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갑을 우리가 명의 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 명의 수탁자라고 합니다. 일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또
명의신탁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따라서 가비글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아니?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왜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뭐인 것은 아니,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 제3자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맨 뒤에 와가지고 또 맨 처음 했던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중 매매하면서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두 가지가 더 있다 해서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은 경우 해가지고 맨 앞에도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뭐죠? 양자가 명의수탁이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자가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명의신탁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3명이 안다 그래서 3자가 명의신탁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이런 겁니다. 갑이요. 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누군 거죠? 매도인 거죠. 근데 갑자기 갑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막 땅 많고 막 이런 것도 뭐예요? 나중에 요구도 먹을 계획이 되니까 친구인 을을 만나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출마하잖아. 요 땅 내 앞으로 등에 놓기가 뭐하거든? 네 이름 좀 빌려줄래 해가지고 친구 을과 이름을 빌려주기로 약정을 하고요. 매도인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3명이 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3자가 명의신탁이고요. 또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기가 됐다 그래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일단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매도인인 가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은 소유권이 있고 의뢰 등기는 무효니까 병은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갑과 을 간의 관계가 뭐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 여기서 중요한 이 3자간 명의신탁 키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갑과 병 간의 이 매매 계약이 유효라는 점에서 그죠? 매매 계약이 뭐인 거예요? 유효.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는 거예요? 채권은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갑의 병에 대한 채권을 근거해서 병의 권리를 뭐예요? 대위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갑은 병의 소유권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그때 비로소 뭘 가질 수 있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 적절하게 을이 만약에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자, 계약 명의신탁은 둘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둘로.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사고 싶어요. 근데 직접 나서기가 뭐 해가지고 을과 만나가지고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근데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사라. 위임까지 해가지고요.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와 을이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도인인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하면 명의수탁자가 뭐까지 했죠? 계약까지 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등기도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다만 여기죠.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뭐합니까? 유효예요. 따라서 매도인 병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누구 겁니까? 명의수탁자 거예요. 다만 위임하면서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은 부당이득으로서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 없고요. 위임하면서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키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누가 소유자인지. 요 세 가지 명의 신탁이 다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왜 양자간 명의 신탁은 갑이 소유자고 왜 삼자간 명의 신탁은 매도인이 소유자고 왜 계약 명의 신탁은 수탁자가 소유자인지에 대해서 곱씹어 보시고 아, 이래서 이 인간이 소유자구나라고 딱 깨달으면 명의 신탁은 다 뭐 하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소유자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보죠. 자,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위임을 했어요. 똑같죠, 그죠? 근데 문제는 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온 이유가 매매가 아니라 경매예요. 뭐로 넘어왔다고요? 경매. 그러면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요. 을은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일반적인 계약 명의 신탁은 명의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도인이 뭐였어야 돼요? 선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경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은은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매는 병이 한 게 아니죠. 법원이 한 거죠. 병 매도인은 누구예요? 채무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병은 돈을 못 갚아가지고 자기 땅이 뭐가 된 사람이에요? 경매가 된 사람이니까 그 채무자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매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판례는 법원이 하는 경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을은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이 유효할 수가 있어요. 뭐죠? 부부간, 종중재산, 종교단체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갑과 을이 부부예요. 종중재산이에요. 종교단체예요. 그러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누구 건지가 대단히 애매해집니다. 자,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것은 이름만 빌린 거지 소유권 넘겨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약정이 유효하다는 말은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소유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다는 말은 을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나눕니다. 이 결론이에요. 대내적으로는 진짜 준 게 아니라 단순히 이름만 빌린 것이니까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을 앞에 이미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는 을이 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등장 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갑과 을 두 사람만 등장했으면 누구 거고요? 갑 거인 거고요. 병 제3자가 등장했으면 누구 겁니까? 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병 앞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라면 병의 입장은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갑의 입장에서 을은 자신의 땅을 팔아먹은 사람이니까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병간의 매매계에 뭐가 된다고요? 반사회적 범죄 무효가 되니까 그때는 뭘 갖지 못하겠어요? 소유권을 갖지는 못하겠죠. 근데 결론이 비슷하긴 한데 대내주는 누구 겁니까? 갑 거. 대외주는 누구 겁니까? 을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어떤 형태의 문제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맞힐 수가 있어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68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페이지가 나오죠.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죠. 그러면 이게 뭐임을 알 수 있어요? 3자가 명의신탁이면 알 수 있죠. 그죠? 을이 계약 명의신탁이면 알 수 있죠. 그죠? 을이 병으로부터 병을 매수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이 뭐까지 했습니까? 매매 계약까지 했으니까 뭐임을 알 수 있죠? 계약 명의신탁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요 갑을병이 변하지 않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뭐가 나와요? 갑을병이 나오니까 갑을병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경우죠. 기억,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물론 뭐죠? 적용되겠죠. 니은번 갑갈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 모든 약정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적용되겠죠. 이번 을명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도 뭐가 됩니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좀 싱겁적이죠. 아무튼 이거는 뭐죠? 계약 명의신탁인 거죠. 자, 넘기시면 두 문제 더 있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 명의수당 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을명의로 소유권이 있는 등을 마쳤다. 다음 설명 틀린 거고. 자, 28의 기출문제인데 뭐임을 알 수 있죠? 유효한 명의수탁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대내적으로 누구 거예요? 갑 거. 대외적으로 누구 거예요? 을 거. 이게 결론인 거죠.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맞죠? 왜요? 갑과 을 사이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 그죠? 2번. 갑의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맞죠? 왜요? 대외적으로 누구 거예요? 을 거. 병에 대해서는 누구 거예요? 을 거. 누구 거예요? 을의 소유니까. 이해되시죠? 자, 1번과 2번 질문은 지들끼리는 누구 거라고요? 갑 거. 대외적으로 누구 거라고요? 을 거. 이게 전부죠. 3번. 정의 X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정에 대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왜요? 대외적으로 누구 겁니까? 을 거. 따라서 물권의 청구권은 누가 행사해야 돼요? 을이 행사해야 되겠죠. 따라서 갑이 직접 행사한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지들끼리는 누구 겁니까? 갑 거. 대외적으로 누구 겁니까? 을 거예요. 4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의 을이 갑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을과 병사의 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왜요? 대외적으로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 간단하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측에 또 5번, 2번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예요. 그럼 이제 이거죠. 자, 원래 계약 명의 신탁에서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 채무자가 선악불문하고 등기는 뭐한 거다고? 유효한 거다. 그죠? 끝났어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 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계약을 맺고 20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을 명의로 X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다음 설명이 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이 선악을 불문하고 을은 뭐죠? 항상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 3번 보시면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마감을 했고요. 강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터넷 수업 들으시니까 좀 반복해서 보셔야 되겠죠? 반복해서. 근데 다음 주부터 우리 뭐 하죠? 기출문제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는 어디까지 나갑니다라고 제가 뭐 오늘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 좀 설명드리면 좀 설명드릴게요. 미리 우리가 이제 문제집을 처음 공부하잖아요. 그죠? 문제집을 처음 공부하는데 어떤 맛이나 좋냐면 일단 그 해당 부분의 기본서를 보시고 문제집을 푸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나중에는 문제집만 보더라도,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부분의 기본서를 보시고, 해당 부분의 문제집을 푸시고, 예습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그죠? 수업을 들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복습을 하고, 요 세 단계를 걸쳐서 하셔야 이 효과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시험 공부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당일치기. 그죠? 웃으시는데? 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주일 전에 공부한 것만 해도 가물가물 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공부한 것만 해도 들으면, 아, 그렇지. 하지만 실제로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뭐 하셔야 돼요? 당일치기를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은 그 육법전수잖아요. 그죠? 여덟 과목을 해야 돼. 1차. 그러면 저희 때. 그러면 기본수만 세워놔도 한 요만큼 돼요. 요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전 과목을 다 당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2차도 마찬가지고요. 2차도. 그러면 뭐 가지고 당일치기 할 거냐. 요약식 가지고 못해요. 그죠? 그래서 당일치기 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미리 이렇게 커닝 페이퍼 같이, 커닝 페이퍼 같이 내가 시험 보기 전날 볼 거를 따로 정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요구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당일치기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뭘 활용 방법이요? 문제집.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자, 1번 애들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모든 교재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치가 있으려면 세 번 이상 반복을 해야 돼. 몇 번 이상이요? 세 번. 한 번 보고 다 알고 다 깨우치는 분은 그분은 천재인 거예요. 우리는 뭐죠? 세 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집을 풀 때 가장 경계될 행동이 뭐냐면 문제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면 안 돼. 답을 체크하시면 나중에 볼 때 뭐밖에 안 보여요? 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집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샤프로 표시하고 나중에 지우기를 지운다고요? 참 신기하게도 지우기를 지웠어도 눈에 보여, 그게. 그래서 절대로 답을 체크하시면 안 되고, 뭘 체크하시냐면, 문제를 풀어보지 틀렸으면 틀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반사회적 법률 얘기까지 할 거예요. 어디까지? 반사회적 법률 얘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반사회적 법률 많지 않거든요. 풀어보시는데, 풀어보실 때 연습장을 이용해가지고 답을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풀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뭐 하시는 거예요? 채점을 하시는 거예요. 채점을 하셔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거죠. 이걸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 그러면 문제집에 어떤 게 표시가 되냐면, 세 번 틀린 문제, 두 번 틀린 문제, 한 번만 틀린 문제, 한 번도 안 틀린 문제가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표시가 돼요. 그러면 시험 보기 전날 전과목 문제집을 다 꺼내놓고요. 두 번 내지 세 번 틀린 문제만 빠르게 보시면 전과목을 뭐 하는 거예요? 당일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시험 보기 전날은 공부하면 다음날 마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걸 곱씹어 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뭘 골라서 전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틀리고, 내가 모르고, 내가 헷갈려 하는 것만 뭐예요? 골라서 전과목을 다 본다면 전과목 기본수를 다 본 것과 다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지를 미리 어떻게 준비해두시면 한 번 내지 안 틀린 건 보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목을 문제집을 다 끌어놓고 뭐예요? 두 번 내지 세 번 틀린 것만 쭉 보신다면 전과목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당일치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까지 한번 쭉 풀고 오시되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표시,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수업 듣고 나중에 또 저 꼼꼼하게 뭐예요? 복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인 거죠. 그죠? 이거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민법을 공부하다 어떠냐면 아씨 뭘가 하긴 했는데 하나 남는 게 없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뭐가 돼요? 해결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히게 되니까 다음 주부터 하는 기출명이 중요하니까 꼭 들으시고 꼭 해오시기 바래요. 그죠? 근데 이거 잘 안 하세요. 왜요? 누가 보면 쪽팔릴까 봐. 잘 안 보이게.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